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시청자님,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월간 프라임인데요. 제가 이거 3월 벌써 오늘 금요일이에요. 3월 첫째 주도 어느덧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탕화면에 나온 대로 벌써 이게 봄 냄새가 이게 물씬 이제 풍기시죠? 일단은 제가 3월 초에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저 말고 저희 본사에서 좀 늦게 올리는 바람에 제가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3월달에는 어떤 이슈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고 또 3월달에는 어떤 상품들 위주로 판매를 해야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가지 차트가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월에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1위가 종신보험이죠. 그 2위가 KB생명, 3위가 수호천사 동양생명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만 매출 현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타 지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쪽에 많이 종사하시는 FC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많이 판매한 이유는 다른 법인이나 다른 대리점에서도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연금은요, 1위가 KDB생명 가장 많이 팔렸고요. 2위가 DGB, 3위가 메트라이프예요.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라이나생명, 건강한 치아보험, 역시 저도 치아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라이나 치아보험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 2위가 동양생명이에요.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이 상품도 저희가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일단은 암보험 중에 가장 저렴하고 유사암 진단금이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자, 3위는 미래셋이에요. 경영이 위한 정기보험인데요. 일단은 정기보험 중에서 CEO 정기보험이나 아니면 사망보험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장받는 이 정기보험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월 달에 손해보험 쪽이에요. 1위는 KB 손해보험. 역시 15% 이제 할인이 되면서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위는 현대해상. 3위가 DB 손해보험이에요. 자, 어린이보험은 원래는 이제 현대해상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데 역시 KB 손해보험이 15% 할인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 2위가 현대해상, 3위가 DB. 근데 저희 보험왕팀은 KB랑 DB, DK 조합으로 많이 판매를 했어요. KB 손해보험에서는 대장전망 내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고 15% 할인을 받으면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했었고요.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매회 그리고 생명보험이 약간을 쓰기 때문에 DB 손해보험도 수수비 보험, 그래서 DB랑 KB 보험 조합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상도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태아보험이나 그 다음에 20세 전에 어린이보험 쪽은 현대상도 워낙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거죠. 자, 간편 325 유병자 아니면 335 플랜도 역시 KB 손해보험이 저렴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슬기로운 간편 건강보험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요. 2위는 메르츠 화재예요. 345 간편 건강보험. 자, 3위는 메르츠 이제 간편한 건강보험인데요. 2,3위는 역시 아무래도 메르츠 화재가 이제 뭐 입원이나 수술 한 달만 지나면 예외 조건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메르츠 화재가 인수 조건이 좀 편하게 가입을 해주었기 때문에 물론 보험료는 좀 비싸요. 하지만 가입할 때 좀 편하기 때문에 2위 3위가 메르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은 현대상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상 쪽으로 단독 실손보험 많이 가입하고요. 근데 2위가 KB 손해보험, 3위가 메리츠 손. 그 운전자 보험은 역시 독보적으로 DB 손해보험. 그 2위가 현대상이고요. 3위가 KB 손해보험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거의 다 현대, KB, 메리츠 아니면은 DB 이렇게 네 개 회사가 거의 섞어서 많이 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운전자 보험은 거의 보면 여기 보시면 2,853건이에요. 2위가 현대상이 1,125건인데 거의 더블 스코어죠. 그래서 거의 두 배 이상 운전자 보험은 DB 손해보험이 꽉 잡고 있다. 자, 재물보험이에요. 아무튼 재물보험 쪽은 삼성화재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요. 네, 2위가 KB 손해보험, 3위가 DB 손이다, DB 손해보험 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주차도 지금 이제 5일이잖아요. 거의 이번 주도 거의 끝났어요. 그럼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가 있는데 일단은 영업일은 3월달 가장 많아요. 그런데 3월달이 가장 바쁜 날이죠. 왜? 일단은 국내 기업은 거의 다 12월달이 거의 회계연도 마지막인데 보험회사는 3월달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4월달부터 보험료가 많은 부분들이 소폭 인상이 되고 또한 많은 보장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3월 달에 많이 바쁘고 또 보험료가 저렴할 때 보장 내용이 정말 좋을 때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딱 3월 달이란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항상 보험에 나는 호황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챕터 2. 일단 최근 이슈상과 그리고 보험왕이 추천하는 영업 반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4월달은요 보험사가 예정이율이 인하가 돼서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일단은 뭐 은행 금리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 보험회사가 어떤 운영하는데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아무리 이율이 내려간 부분을 좀 또잉또잉 맞출 수 있어서 일단 보험료를 인상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예정이율 인하가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예정이율이 인상이 되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예정이율이 이제 인상이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인하가 돼서 허곤날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저희 절반 마케팅 하는데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4월달부터는 거의 15%에서 20%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TV나 아니면 보험신문 여러 이제 뭐 인터넷이나 블로그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험가입 하신다면 3월달 3월 30일 전에 가입을 하신 게 딱 좋다. 자, 첫 번째는 보험료 인상이에요. 두 번째는 환급금이 감소가 되고 세 번째는 동일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이 축소가 돼요. 특히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수료 보장이 점차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31일 전에 DB손해보험 무조건 가입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정이율이 인하 일단 0.25% 인하가 돼서 통상 보험료가 5%에서 6%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3월 이내 보험 가입은 꼭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600만원까지 되는 맹견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이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맹견 5종이죠. 저도 집에 이제 포메라는 키우고 있는데요. 워낙 조그매서. 근데 맹견 하면 여기 많이 있죠. 뭐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뭐 여러 가지 뭐 로트와일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 생소한 이름도 많이 있네요. 그래서 요즘에 사고가 워낙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맹견 사고 배상 책임이 의무화가 됐어요.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벌금을 묻는다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물어요. 그래서 1차 사고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어떻게 보면 이 정도도 되게 적은 편이에요. 한번 물면은 뭐 진짜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맹견 같은 경우는 가입 의무가 되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를 안 물려면 아무래도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험 사기 이제 그만. 여기 보시면 정말 요즘에 보험 사기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체 징계, 정보 취합, 그리고 조회 시스템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사기 근절하기 위해서 실손보험이나 골프보험 등 대상이 그래서 아무래도 뭐 운전자 보험, 원인, 뭐 자해나 화상, 아니면 담보는 뭐 장애 같은 거, 이제 상해나 질병 후유장 같은 거 있죠. 금액은 실손보험은 연간 거의 보면은 1,477억이 되기 때문에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고 좀 타이트하게 단속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보험 가입할 때도 뭐 보험 청구 많이 한 사람들은 좀 불리하겠죠. 자, 손해보험 제가 항상 이 영상에 올렸다시피 이제 손해보험 질병수비 유형별 비교 및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질병수비 왜 중요할까? 일단은 수술 통계 및 현황 그리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33개의 주요 수술비가 있는데요. 인원은 158명이에요. 진료 비용 연간 5조 9천억 원 엄청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꾸준히 수술을 매번 하고 있다는 거죠. 주요 수술 건수도 187만 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수술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주요 수술 환자 연령대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은 절제술, 편도 절제술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는 제왕절개, 치액 가장 많이 하고요. 치액이나 자궁 뭐 절제술 아니면 백내장 50대는 가장 많이 있고 치액 수술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은 뭐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실손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3차 3세대 실손보험에 이제 변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본인 부담금이 이제 8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4세대 실손이죠. 7월달에 변경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점차 이제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려면
수술비 보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저는 진단금은 최초 1회밖에, 물론 통 크게 보장이 되지만 수술비 보험 정말 알차게 구성을 하면요, 암이든 뇌질환, 심장질환 5천만에서 8천만원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특히 뭐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하면 스탠드 서비스를 하잖아요. 거의 10년에 한 번씩 그 기계를 점검하고 수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5천만원, 7천만원 보장이 매회 보장이 된다. 근데 수술비 보험에도 되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가입 금액이 높지도 않고요. 보험료 대비 물론 보장 금액이 크긴 하지만 3천만원, 5천만원 한 거의 없어요. 해봤자 1, 2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아무래도 대안이고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이란 건 자잘하게 많이 타먹는 게 좋잖아요. 수술비는 옛날처럼 칼로 찌하지만 수술비가 아니고요, 비관여이죠. 카테터, 신의료기술, 레이저, 내시경 이런 부분들이 비관여에 속하고요. 신의료기술, 냉동이든 레이저든 아니면은 전기 소작술이든 여러 개, 로봇수술 이런 게 다 신의료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꼭 칼로 찌하지만 되는 게 아니고 자잘한 시술도 수술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타먹을 수 있고 또 자잘하게 자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손해보험의 질병수술비 한계예요. 일단은 손해보험은 질병수술비에 비해가 있어요. 특히 다섯 가지. 뭐냐면요, 재수술 시 인정이 거의 다 안 돼요. 365일이 지나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D사나 몇 군데서는 요즘에 반복적으로 회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D사나 H사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죠. 근데 D사 같은 경우도 다음 달부터는 매회가 아니고 365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31일 전에 무조건 가입하셔라. 자, 또 하나는 다빈도 수술이 거의 면책이에요. 제왕절개나 치액이나 요실금이 거의 다 면책에서 보장이 안 돼요. 종수술비에서. 그런데 일단은 D사, M사 아니면 H사에서 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H사에서 종수술비가 아무래도 탑재가 되기 때문에, 또한 D사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에서 뭐 제왕절개나 요실금, 치해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데 다음 달 또 이제 바뀔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번 달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다빈도 자주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수술비를 가입을 하는 게 딱 좋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보상 크기의 소액이에요. 거의 다 우리 자잘하게 타먹는 게 달랑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수술비 5종일 때 1000만원, 2000만원 좋아요. 근데 4종, 5종 정말 수술할 경우 거의 드물어요. 가장 많이 하는 건 1, 2종이란 거죠. 근데 1, 2종 해봤자 코작 10만원, 20만원 이거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수술비를 1종부터 5종까지 같이 세트로 하는데 보험료가 1, 2만 정도 정말 비싸요. 그런데 5종, 4종도 아니고 1, 2종 10만원, 20만원 받으려고 매월 1, 2만원씩 내는 건 솔직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천 질환 면책이란 거죠. Q코드가 선천 수술인데요. Q00부터 99. 예, 저희 아들도 예전에 선천 설소되죠. 혀가 좀 짧아서. 아빠 유전을 받았나봐요. 근데 저희 아들 밑에 여기 째가지고 혀가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혀가 좀 짧아가지고 저는 그냥 41살이라 대충 살라고요. 예. 그래서 발음 교정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Q05부터 99까지 선천 질환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손해보험의 수술비에서 약간 면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보장이 되는 보험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보상 범위가 축소가 됐어요. 특히 백내장이나 대장 용종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질병들이 걸렸으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특히 백내장은 예전에 400만원, 500만원 통크게 보장이 되는데요. 워낙에 요즘 백내장이든 대장 용종이든 이제 정기검진에서 거의 누구나 한 번씩, 2년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하면서 대장 용종을 이제 한두 개는 제거하잖아요. 그럴 때 예전에는 40만원, 80만원 보장이 되는데 지금은 달랑 10만원, 20만원 아니면 면책인 보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백내장이든 대장 용종이든 보상이 잘 되는 부위는 보상 범위가 매우 가입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보험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현재 손해보험 질병수술비의 종류예요. 일단은 수술의 정의는 절단,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질병수술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동의 질병당 1회고요. 그 다음에 매회 수술 시 매회 지급이 되는 이제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질병 수술비도 1종부터 5종, 그 질병 수술비가 1종부터 7종이 있어요. M사 같은 경우 7종까지 이제 1월달부터 탑재가 됐잖아요. 흡입천자도 보장이 되고요. 자, 수술의 정의는 질병 수술비는 이제 절단 절제만 되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일단 절단 절제, 그리고 천자 흡입, 신경 차단 수술이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특히 M사 같은 경우 어딘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대상도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만 되는데, 일단은 질병수술비 1종 또 5종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 중 치료한 질병 MG에도 이제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M사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만 됩니다. 자, 동일 질병 제도 시에는 거의 다 365일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근데 매회 지급이 되는 건 역시 DB밖에 없다. 그 60일 면책기간은 있지만 60일만 지나면 제도수술이 인정이 되니까 매우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매회 지급받는 종수술비는요, 일단 DB나 MG나 현대가 있어요. 그 60일만 지나면 제수술 되는 데가 일부 질환이 거의 다 되고요. 거의 다 보면 365일이 지나야 K사와 현대와 그 다음에 롯데가 보장이 된다. 거의 모든 보험사가 그러죠. 자, 근데 M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수술 코드가 365일에 한 번밖에 안 되고요. 동일 질병이라고 해도 제2번 시 인정이 되지만 다른 수술 코드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근데 같은 수술 시에는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상 방식은 거의 포괄주의 방식이에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역시 약관에 나와 있고요. 모두 다 포괄주의인데 질병 수술비는 거의 질병 수술비 1호종 같은 경우는 열거주의 시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술 분류 코드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M사 같은 경우는 열거주의식 방식이다. 그리고 수술 분류 코드에 해당이 돼야 된다. 자, 공통사항은요, 역시 정신 및 행동장애 보장 안 돼요. 뭐 선청이나 아니면 변형, 염색체는 안 되고요. 또한 여성 생식기는 여러 군데가 안 되고 치아 보장도 거의 안 된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거의 다 공통이에요. 여기 보시면 비만이나 아니면 과잉포피, 폭염 뭐 이런 거 안 되고 요실금 치해 여러 가지 안 됩니다. 근데 뭐 DB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질병 수술비가 보장이 되고요. 종수술비 역시 MG나 아니면 현대 그리고 이제 DB 손해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그 현대에서도 가능하고요. 근데 매치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게 모두 다 수술 코드만 있으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보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볼게요. 질병수술비 종류별, 일단은 보험사별 특징이에요. 여기 보시면 질병수술비가 나와 있고 모두 다 되는데, 일단은 뭐 동일 질병당 1회만 보장이 되고, 지사 같은 경우는 매회 보장이 되고요. 질병수술비 1종부터 5종, 그 다음에 질병수술비 1종부터 7종이 M사, 이렇게 되죠. 해당 보험사는 뭐 구비서류에서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DB손해보험만 매회 보장이 되고, 또 1종부터 7종은 이제 매치만 되고요. 1동부터 5조까지 종수수비는 이렇게 보장이 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M사, D사, 현세만 이제 생명보험을 약간 쓰고, 죄송하지만 뭐 롯데나 K사는 KB손해보험은 생명보험을 약간 쓰고 있지 않다. 자, 20년도 100세 만기 이제 40세 1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가입금액이 3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시면 매회 지급 50만원 되고, MG 같은 경우는 5종까지 1000만원, 이건 다 공통이에요. 매치는 7종까지 2000만원. 근데 4종, 5종, 7종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 왜냐면 권리 확률, 수술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자, 상품 특징은 보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선천질환, 재앙절개, 요실금, 치해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고요. DB손해보험만 있는 거는 재앙절개, 요실금, 치해에 모두 다 보장이 되고, 보험료도 동일 가입금액이 적용이 되고요. 대비 뭐 동일 질병당 1회 그 거의 1000원 뭐 타사보다 이제 1000원 차이가 있는데 DB손해보험이 큰 장점이 있다. 자, 질병수술비는요, 현재 다섯 군데의 차이가 거의 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보상이 안 되는 건 뭐 선천질환은 뭐 MG선만 보장이 되고, 재앙절개 요실금, 치핵은 MG, DB, 현대상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메리츠만 있는다 보면요, 수술의 정의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재앙절개, 치핵, 요실금 다 보장이 되고, 급여만 보장이 되는 이제 수술비가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다빈치 로봇 수술 중 거의 급여 부분은 보장이 되고요. 포경 수술, 그리고 핀 삽입술하고
돈 나가고 또 제거에서도 또 보장이 돼요. 타사 같은 경우는 365일에 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 자, 상품명은요. 역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참 좋은 해밀리라이프 다 되고요. MG 같은 경우는 원더풀 플러스 통합보험, 그 다음 메리츠는 알파 플러스가 대표적인 거다. 자, 다음은 안보험이에요. 안보험으로 보는 생보사의 재산보험 도전기예요. 일단은 안보험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1980년도에 일단 최초 안보험이 출시가 됐고요. 암진단금이 지급되면서 상피내야 급부 추가가 됐고요. 97년도에는 손보사가 안보험이 탑재가 됐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기타 피부와 일반암 유사암이 탑재가 됐고, 2006년도에는 갑상선암 일반암 유사암이 분류가 됐고요.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안보험이 판매가 중단이 됐어요. 2010년도부터 거의 안보험이 부활이 되면서 2011년도에 보장기간이 확대가 됐어요. 80세부터 이제 90세, 100세까지 점차 늘어났고, 거의 18년도에는 유사암이 확대가 좀 과열이 됐어요. 2018년도에는 유사암이 3천, 5천까지 가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그랬죠. 2019년도에는 표정항암 약물치료비가 라이나 생명에서 나오면서 손해보험사에서는 KB손해보험이 나왔고요. 2020년도에는 생보사가 이제 손보사에 비해 유사암진단금이 2천만원, 그리고 납입 면제, 보험료가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대장전망내암도 유사암에 포함이 돼서 생보사에 요즘 반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뭐 일반암 이런 쪽을 좀 통 크게 보장이 되는 거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단계는 유방암이나 남녀 생식기암, 뭐 대장전망내암 이런 게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회사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유방암이나 남녀 생식기암, 이 모든 게 소액암으로 빠져 있냐, 일반암은 포함이 되어 있냐, 네 번째는 뭐 일반암 모두 다 보장이 되는, 이런 쪽으로 일반암이 범위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에 이런 모든 암이 돼서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회사로 선택을 하셔라. 자, 새로운 격전지 재산보험이에요. 생명손해보험 안보험 경쟁인데요. 격전지된 재산보험 삼성이나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4년 새에 매출이 껑충했어요. 4년간 비교하며 안보험 등 질병보험 매출이 증가했다는 걸 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손해보험 상품에선 주기약이 가볍고 이제 특약이 다양해졌고요. 특히 보험 경계의 허무이죠. 생보사의 코로나19에도 생명보험 순이익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건강에서 상해까지 영역도 확장이 늘어났고요. 또한 코로나19에도 일단 생명업계가 순이익이 발생이 됐다. 자, 여기 뭐 신문기사를 볼게요. 자존심 버린 생보사 재산보험 시장 격돌. 일단은 생보사의 종신보험이나 CI 등 집중 벗어나 이제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쪽에 짜잘한 이제 어떻게 보면 손해보험사에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상품들 많이 출시가 됐어요. 상품 구조도 상품 보장인 줄 알았는데 손보사처럼 여러가지 보장이 좋아졌고 또 가볍고 또 특약 내용도 알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명보험사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생명손해보험사끼리 같이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안보험 매출 현황이에요. 일단 손해보험사가 거의 76%고요. 이제 생보사는 거의 23%.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19년부터 2020년 1월달까지인데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최근에 보면 작년 11월달부터 지금 1월달까지 보면 손보사랑 생보사랑 거의 50%, 손보사 49%, 거의 다 대동소이한다는 거죠. 생보사에 저희는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정말 보험료 저렴하고요. 내용 괜찮아요. 그리고 갱신형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생명 아니면 갑상선암 5천만원까지 원하시면 이제 진심을 품은 안보험이죠. 신한생명 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생명보험 매출을 증가하는데 많은 큰 도움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신한생명, 하나, 메트라이프, 그리고 이제 메트라이프 360 안보험은요 이제 유사암이 3천만원까지 들어가고 비록 갱신형이 할지라도 보험료 매우 저렴하고요. 보장 금액이 좀 많이 좋아졌죠. 자, 손해보험 쪽은요 이제 KB 이제 안보험과 건강에 사는 안보험 매우 괜찮고요. 메리츠 암만 해도 안보험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이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IMOK 안보험 이런 쪽에도 많이 매출이 증가됐다. 자, 그럼 신한생명 진심을 품은 안보험 왜 매출이 1위가 왜 좋은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업계 최대의 일반암 보장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일반암, 전립선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망대까지 모두 다 일반암에 포함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업계 최대 납입 면제가 돼요. 그래서 합산 장애 지급률 50% 아니면 암 보장 개시율 이제 이유면 90일만 지나면 모두 다 100% 보장이 되거든가, 아니면 소외감이죠. 뭐 갑기 경제 이런 부분들은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입 비교해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올페이 급여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암친다시 내가 낸 돈과 향후 내가 앞으로 낼 돈이 모두 다 페이백해서 돈을 돌려준다는 거죠. 그 진단금 이상으로 정말 많은 금액이 돌려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보험료는 조금 더 비쌉니다. 자, 그럼 KB손해보험 일단은 암보험계의 1위죠. 손해보험사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반암은 진단비가 포함이 됐고요. 대장전망내암도 역시 D코드가 딴 보험사는 유사함에 속하지만 KB손해보험만 유일하게 대장전망내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 업계 최초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탑재가 돼서 5천만원 혹은 7천만원까지 통크에 보장이 된다. 자, 유사암 진단비도 1천만원이지만 그래도 61세부터 70세까지 20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업계 유일하게 신재진단금이 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재진단 시 또 보장이 된다. 또 바늘생검 조직병리 진단비가 탑재가 됐고요. 납입 면제, 페이백, 그리고 감액기한은 90일 지나면 100% 합니다. 타사 같은 경우 90일 지나면 1년 미만 시 50%만 보장이 되는데 이제 KB손해보험은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되고요. 소외감과 유사암은 감액기한이 없지 그냥 90일만 지나면 무조건 100% 보장이 된다. 자, 생명과 손해보험 암보험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KB손해보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되고 납입 면제 여러 가지 있고요. 이제 거의 보면 30년 갱신이에요. 그리고 여러 개 보면 암사망특약과 일반암 보험료 저렴하고요. 유방암 모두 다 이제 탑재가 됐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거의 다 탑재가 됐고요. 재진담과 그다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표적항암 치료비가 모두 다 탑재가 됐다. 자, 매치화제 암만 해도 암보험이에요. 아무래도 타사 같은 경우는 75세, 65세만 되지만 매치권은 8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역시 갱신형이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신한생명이에요. 이제 15세에서 65세까지 약간 보수적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한한생명은 80세까지인데 신한생명은 65세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유사암이나 갑기형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걸릴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일단 30년 갱신을 했을 때 보험료가 별반 차이가 없다. 자, 하나 스페셜 암보험도 20년 갱신이 되는데요. 보험료가 일단 갱신형이다 보니까 일반암, 뭐 갑상선암, 갑기형제 이런 부분들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자, 다섯 번째예요. 유병장수 이제는 손보사 소득보장형 보험인가? 일단 여기 보시면 나에게 과연 장애가 있을까? 대한민국 거의 5%는요. 거의 여기 보시면은 제 이만큼의 통계체에 의하면은 정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 발생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질환별 있고요. 사고별 있고 이제 뭐 출생체도 있고요. 원인 모를 이제 불치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후천성이 아무래도 가장 높겠죠. 73,001%. 자, 유병기간 증가는 질환에 의한 장애인의 비용이 분가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병기간이 있으면은 15년 2년인데 점차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18.3년. 아무래도 3년 동안 정말 아픈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있고 본인 스스로가 정말 아프고 옆에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 보시면 바로 간병비용이에요. 간병비용 점차 지금 증가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간병보험이다, 치매보험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죠. 자, 간병 실직이 왜 생기나? 이제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요, 일단은 월평균 부담액이 그 280만원, 월소득 200만원으로는 정말 택도 없고요. 그다음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고요. 간병인 이용자의 65세는 거의 42%,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고 그 다음에 간병인 안 쓸 정도면 정말 지금 되게 편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DB손해보험 현대상 농협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한 소득보장, 현대는 내 인생 든든 라이프케어, 그 다음에 NH농협 같은 경우는 소득보상 간병인 보험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또 납입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암이든 뭐 후유장애든 진단시 납입 면제가 되고요. 최저는 2만원,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대상은 25,000원,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는 만원만 있어도 가입이 된다. 나머지는 뭐 후유장애나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다 보장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현대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는 상해나 질병 임원시에 보장이 되고 4대 예, 상해 후유장애 시에도 보장이 1,000만원까지 된다. 자, 여기 보시면 더 필요한 소득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예, 탑재를 해놨죠. 그래서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 그 다음에 상해사망 질병사망, 그 다음에 암진단금 용종제거 이런 같이 다 넣어드렸고요. 현대상 같은 경우도 이제 뇌출혈, 뇌손상, 장기손상 이런 같이 넣어드렸고 상해나 질병 입원이 있다면 솔직히 거의 다 안 해드리는데 간병인이 필요하던가 아니면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입원 일상에 대해서 니즈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현대상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세치 농협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별로 안 됐어요. 보험료는 최저 보험료 만 원이지만 뭐 질병이나 상해 뭐 일단 넣으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사망보험 위주 좀 많이 좀 들어가지네요. 네. 자, 생명보험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대상상품은요, HQ 안보험이에요. 이제 보험이 아무래도 있다 할지라도 이제 검진을 많이 받던가 아니면은 뭐 기존에 병력이 있는 사람들 가입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 혹은 한 달 이내만 아니면은 가입이 다 되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소외감 진단 시 2,000만에서 3,000만 늘려놨고요. 단 40세 이하, 40세 이상은 2,000만원. 치매 진단비도 아무래도 주기약이 1,000만원인데 1,500만원 상향 조정이 됐고, 표정암 약물의 허가 치료비, 이런 부분은요, 가족이나 주변 친척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제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예전에는 뭐, 화학 치료화 해서 이제 정상세포까지 주기 때문에 정말 컨디션 안 좋고 구토하고 이빨 빠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암세포만 주기 때문에 그 대신 1년간 7천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지원금을 충당하셔라. 자, 네 번째는 혈증용의 치료비예요. 그래서 예전에 200만원이었다가 300만원까지 늘려놨다. 자, 미래스의 신상품 출시인데요. 일단 헬스케어 암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다 모아서 미래셋에 탑재가 됐다. 자, 주요 상품은 업계 최저 금액이고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이건 보험회사 용이니까요. 그래서 여러가지가 탑재가 되고 좀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국생명이에요. 홍국생명은 내 사랑의 내 곁에 치매보험인데요.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이제 경도 치매 시에 500만원이에요. 딴 데는 지금 롯데나 엠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그 선택사항은 이제 중중도 치매 시에 1,000만원, 중증 치매 시 시달 척도 1.2점, 3점이죠. 중증 치매 시에 매월 100만원씩 보장이 된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가입 나이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30세부터 65세까지 되지만, 75세까지 되지만 보험료가 그러면은 매우 비싸다. 이 부분들을 거의 뭐 30세나 20세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아주 저렴하게.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진심을 품은 암이면 암보험인데요. 이런 부분들 뭐 15년이나 30년이나 예, 갱신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가입 나이는 65세까지 되고, 보험료는 정말 저렴해요. 갱신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달에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판매가 중지가 된 뭐 예를 들어서 종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뭐 진심을 품은 종신보험, 뭐 그 진심을 품은 종신보험, 더드림 통합 종신보험, 신한 탄탄한 유니버 종신보험, 종신보험 전 상품이 모두가 바뀔 예정입니다. 자, 건강보험은요, 참 좋은 건강보험,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있는데 가입 금액도 크지만 우리 일반 사계단은 100만원 낮춰 있다. 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저금리에 따른 예정이율 인하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고요. 3월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탄타 유니버설 종신보험이나 가입할 수 있는 판매 뭐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얼른 연락을 주시면 아주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랑에이지 변액연금, 네, 나중에 수익률이 약화돼도 2배까지 주기 때문에 그랑에이지 변액연금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마음든드 유니버설 종신보험, 이런 모두 예정이율이 2.85에서 2.6으로 하락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예, DB생명 빨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손해보험 주요 이슈사항이에요. 그래서 KB손해보험 아무래도 최근 라인업이죠. 지금 15% 저렴하고 아무래도 뭐 대장전만년 시에 일반암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20세 이후는 비록 유사암이나 뇌혈관 활성이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하지만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KB손해보험 최강 상품 라인업 오른쪽 보시면 다 있는데 이건 뭐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암이면 3월에 하나로 해보세요. 자,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60세까지 종합병 유병자 다 모두 다 유사암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3월만 자녀보험 15세부터 암 이제 면책기간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사암은 하나가 정말 최강인데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표준이나 간편보지 모두 가입금액 2,000만원까지 이제 다 이 플랜으로 최저 2,000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또 표적 같은 경우는 기본적 납입형이 50%가 하나님에 있고, 납입형 10%가 아무래도 더 실속 있는 종합보험에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갱신형 종합, 굿밸런스 이런 부분도 탑재가 됐기 때문에 같이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4대 유사암 진단 시 60세까지 2,000이고요. 그 다음에 20세부터 40대부터 2,500, 50세부터 2,000에서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뇌나 신장질환 보장 설계를 업계 최강 이제 스코어 낮춰주고, 그 다음에 더 저렴한 건강보험료로
111대, 그 7대, 질병수입비, 멀티보장, 이런 부분 다 빼고, 아무래도 굿밸런스 자동 치매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 다 실수 있게 보장을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알차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4월에 변경되는 사항, 4월에 보험료가 변경되나요? 예, 맞아요. 예, 경험 위험률 변경으로 보험료가 5% 이내에 이제는 인상될 예정이다. 자, 두 번째, 4월에 완벽한 생명보험 중 종수비가 개정됐다고요? 업계 유일하게 MG 손해보험이 종수비가 약간이 변경이 됐고요.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 및 문구가 추가가 됐어요. 자, 네 번째, 세 번째는 4월에 안보장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요? 90일이 지나서 보장금액이 100%고요. 그 대신 그만큼 가입금액이랑 그다음에 일단은 뭐 대동소이하지만 보험료가 보험료도 뭐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90일이 지나면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감액 기회가 없는 게 있는 것보다 더 낫겠죠. 자, 개정 전 가입하세요. 일단은 업계 유일하게 생명보험 종수수비가 탑재가 되는 회사가 MG, 그다음에 메리츠, 그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DB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협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특히 어린이 보험이죠. 20세에서 30세까지 유산진단비가 2,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활성 진단비가 3,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빅히트 플랜 매우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DB 손해보험 쪽으로 많이 하시면 좋고요. 꼼꼼히 비교를 원하신다면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KB나 아니면 DB 손해보험으로 복지해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빅히트 플랜 정말 보험료는 거짓말 안 합니다. 보장 내용도 알차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진짜 DB 손해보험 예, 농협손해보험 빅히트 플랜 정말 많은 분들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현대해상 현대수수비도 종수수비에서 아무래도 생명보험이 약간 쓰기 때문에 탑재가 됐어요. 물론 비록 질병수수비에서는 탑재가 안 됐지만 그래도 되는 게 어디예요? 치액요식금 제한적에 모두가 되는 게 현대, DB, 그 다음에 메리츠, 그 다음에 MG 이런 네 쪽만 되기 때문에 이런 네 쪽으로 수수비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업계 유일하게 부정맥이나 심부전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있다고요. 전체 심장질환 중 30%는 심부전증이나 아니면은 부정맥에 의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자 나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너무 또 장기간 내고 또 보험료가 부담되면 나중에 또 본인들이 수술을 유지 못해서 깬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가입을 원하시는 사람들은 저 보험만 언제든지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전화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래도 3월달 한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있고 어떤 부분들 위주로 가입을 하셔라 장단점의 설명을 드렸어요. 네?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고요? 얼른 누르시고요.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항상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